오늘 이 국감장에 YTN을 팔아넘긴 이동관 없습니다. 김홍일도 없습니다. 유경선의 변호인 이상인도 줄행량을 쳤습니다. 작물로 비유한 YTN, 이 매물을 취득한 유진 쪽에 유경선 회장, 그 아들 유석훈 다 내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자리 차지한 김백 사장, 배석규 사회이사 어디 있습니까 지금?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 있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이 장면 자체가 YTN 매각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국정조사 반드시 관철해 내야 합니다. 이 자리에는 오랜 시간 여러 증인들, 참고인들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만 우리 언론 문제 깊이 연구해오고 실천해오신 김동찬 참고인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나와서 오늘 국감 지켜보신 소회를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어서 우리 고한석 YTN 노조위원장님의 말씀도 청해 보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아시듯이 정말 많은 민영 언론사들이 오래전부터 보도채널 진출을 원해왔고요.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유진보다 더 나은 비전, 언론에 대한 철학, 방송을 경영해본 경험과 능력을 갖춘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미디어 시장에는 미디어 산업 분야에 대한 비즈니스 노하우를 가진 좋은 미디어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석연찮은 과정을 통해서 그런 언론사와 미디어 기업들을 모두 배제하고 오직 특정한 기업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국민의 공적 자산인 YTN의 사업권을 넘긴다면 그건 어떤 국민도 납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진기업과 YTN은 최고가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방송법이 정한 보도채널 승인제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앞으로 보도채널은 누구든지 돈만 많이 내면 시장에서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매물, 작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방통위는 절차대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하루 만에 기본계획 의결했고 사실상 모든 심사는 13일 만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13일이 왜 필요합니까? 이틀에도 할 수 있고 하루만 해도 모든 절차 그냥 형식 요건에 맞춰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저희가 방통위를 왜 합의제로 운영하나요? 독임대로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방통위를 설치했던 입법 목적, 대화와 수기 그리고 타협을 통해서 방송 정책을 결정한다는 방통위법의 설치 목적 그리고 입법 목적을 정면으로 위하는 것입니다. 민영화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YTN 민영화를 억지로 밀어붙이기 위해 방통위를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한석 위원장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YTN의 70%를 차지하는 540명 조합원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제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합을 대표하면서 항상 생각했습니다. 민영은 악이고 공영은 선이다. 이런 이분법으로 접근하지 않겠다고요. 실제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근데 YTN 민영화 과정을 보면 그 목적은 너무나 불이하고 과정은 너무나 폭력적입니다. 대통령 부인이 처음으로 사과한 게 YTN의 학력 위조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부위원 V2한테 YTN 찍혔다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이철규 의원이 대선 때 보도가 불공정해서 민영화한다고 아마도 이 자리에서 고백했을 겁니다. 이토록 불이한 민영화의 이유를 앞에 두고 어떻게 저항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YTN은 부침도 많고 아픔도 많은 조직입니다. 해직자도 생겼었고 수많은 징계 겪었습니다. 그거 다 낙하산 사장이랑 싸우느라 그랬습니다. 정치 권력이 부더니도 YTN 손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땀과 눈물로 만든 제도들입니다. 사장 추천위원회,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공정방송위원회, 이 제도들만 제대로 돌아가면 민영방송이어도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보기에 이 제도들이 살아있는 한 YTN 보도를 제대로 주무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YTN 강제 매각을 언론 장악의 외주화라고 부릅니다. YTN의 거버넌스를 아예 완전히 바꿔서 YTN을 흔들어서 YTN을 손에 넣겠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유진그룹이 YTN 인수하고 한 일이 뭡니까? 제일 처음으로 한 게 이사회에서 제일 처음으로 한 게 사장추천위원회 없앤 겁니다. 그리고 기습적으로 인사발령내서 보도국장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YTN 보도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YTN 윤리강령은 공정보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공정보도란 기계적 중립이나 양적 균형이 아니다. 사실을 정확히 검증해 진실을 보도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것이 공정보도다. 저희 YTN 언론 노동자들은 이 공정보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마치겠습니다.